제 기억으로는 나나 고3 된 이후에 진학 상담도 한번 안 오셨던 걸로. 예,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. 아니, 우선 저 어머님이 그 나나 학부모 역할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네. 뭐 그렇다면은 나나는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생활과 윤리. 생활과 완전히 분리가 돼 있네. 예? 아닙니다. 왜 이래 정말? 어? 선생님 아무 잘못 없으셔 다 설명했잖아. 저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겠지만 저 혹시 나나 친모가 아니신 거는 아니죠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뭐 요새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요. 뭐 재혼 가정이라거나 아니면은 입양하라거나. 제가 나나 친모를 안 보일 정도로 이상한 엄마를 보였나요? 내가 봐도 이상한데 뭐. 맞아요. 친엄마. 자퇴해 그냥.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. 그래. 나나. 너 먼저 집에 가 있어. 아무리 똑똑해도 애야. 어떻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둬? 나는 부모가 자식 지 입맛대로 키우는 거 그 일종의 학대라고 본다. 아,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야. 아주 진절머리가 났어. 넌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싫어하는 짓 내 자식한테까지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. 쟤 인생 망치고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야 박명화, 너 왜 갑자기 엄마 노릇하려고 그러냐? 그럼 넌 아빠 노릇 좀 제대로 해. 노조에 하는 것만큼 애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.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아이. 야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? 민국이 저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잖아. 그거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. 엄마가 민국이한테 집착하면서 애 망치는 거 너 알면서도 두고 봤어. 왜? 엄마가 너 대신 민국이 키워주는 거 편하니까. 그럼 넌 뭘 그렇게 잘했는데? 어머니 그러시는 거 알면서 안 말렸잖아 너. 어? 넌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살았잖아. 아유. 야. 내가 너랑 결혼하고 애 낳은 자체가 실수고 잘못이다 내가. 그래서 이혼이라도 할까? 이혼? 그래. 좋아. 이혼해. 도장 찍어. 아.